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영심아, 우리 품마님 보면은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죠? 또 선행을 참 많이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제일 솔직히 존경하는 우리 각설이님이세요. 그래서 영심아님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제일 많지, 수상 경력이 엄청 많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만 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 표창장을 또 받으셨네요. 그리고 또 정동현 국회의원 표창장 또 수상 경력이 있어요. 박수를 왜 안 쳐주세요, 근데? 어?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 이거 표창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각설이님들 중에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수상 경력이 거의 50개 정도 돼요. 50개 정도. 솔직히 48개인데 이제 두 개가 더 부족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또 아껴주시다 보면 또 표창장 또 두 개 더 채워질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네. 앞으로 이런 상을 릴리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예요. 와, 우리 이렇게 마음씨가 착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는데 불구하고 2022년도에 우리 또 대전 동구청 우리 홍보대사 또 송탄 우리 전통시장 홍보대사 또 선정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큰 박수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푸시다 보면 이렇게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토대로 또 우리 영심아 우리 예술 공연단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벤트 단장으로도 이제 15년을 또 하셨던 또 와 예술 단장으로서의 또 15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타 공연 그거를 또 9년 동안 또 하셨다고 하네요. 난장 공연을 예 9년 동안 와 이렇게 다져진 경험과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심아 예술 공연단이 예술을 왜 꼈냐면은 그냥 품바 뭐 무대에 그런 공연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술을 넣었어요. 예술이라는 건 뭘 그만큼 공연물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안 돼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심아 예술 공연단 예, 창단시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영심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단호 소연 아까 하셨죠? 근데 이제 인사 필요하신가요? 아까 이제 닐리리 품바님도 이제 말씀 하실 건가요? 그러면 우리 단호 소연 영심아님께서 올라오셔서 한 분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창단식에 이렇게 또 아무래도 주인공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심아 품바님 다음에 주인공분들이신데 올라와서 앞으로도 다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영심아 우리 가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올라오세요. 네, 넬리라 이리 와. 아, 저 소개 안 해도 다 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같이 식구같이 네, 한 말씀씩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심아가 24년 활동하면서 정말 각 지자체 그런 표창장은 뭐 군수님이라든가 구청장님이라든가 이런 표창장은 거의 다 많이 받았어요. 이 표창장은 괜히 받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해마다 제가 24년을 하면서 17년을 봉사해 왔습니다. 17년을 연말되면 그 작게나마 또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뭐 김장 천포기 연탄 5천장 이렇게 해서 해마다 저 혼자가 아니고 우리 가족님들 팬클럽 가족님들 그분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릴리리하고 이렇게 같이 한 단을 가게 됐으니 영심아 팬클럽 릴리리 팬클럽 네 식구 내 식구 할 것 없이 같이 함께 한 식구가 돼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희도 힘이 내고 왜냐면 팬분들이 서로 친하고 교류관계가 좋아야지 저희도 마음이 편하게 사람이 불이 편하면 공연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공연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팬분들 복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릴리 이러고 또 순진한 얼굴로 있으겠대요. 순진한 얼굴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릴리 올해는 저는 상도 받을 만큼 받았고 저는 정말 국무총리 상하고 대통령상만 받으면 대통령상 받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상만 받으면 저는 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받을 수 있겠고 못 받으면은 할 수 없고 제가 걸어온 길을 제가 받았던 상들을 우리 릴리리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보조를 하고 또 앞에서 땡겨주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릴리리 우리 영심아 예술단의 레전드입니다.
말 한번 들어볼까요? 할 말은 다 하셨구만. 자, 한 각설에 생활한 지 한 19년,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솔직히 고비고비가 많이 힘든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대로 또 우리 용신마 예수 공연단에서 우리 단장님이 니리가 이뻤는지 뽑아줬으니까 열심히 1년 동안 한 식구가 되어서 열심히 빛나는 용신마 예수 공연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른 분들 저기 인사 안 하시나요? 예, 아까 다 하셨어. 대표로? 네, 이번에는 우리 이제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네. 케이크 앞으로 이렇게 놔주실래요? 네. 주인공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이고 참. 도와주세요. 동작이 빠른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저기 맥주 하나 하고 네. 초 물 키는 거. 네. 그래도 혼자 서서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운영진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부모님. 예, 앞으로 오셔요. 예, 운영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올라오세요, 모두. 예. 네. 촛불을 또 이제 예. 밝혀주세요. 촛불 밝혀주세요. 잠 따라야지, 따라요. 아니, 자유인님. 자유인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자유인님도 앞으로 오세요.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영심아 예술 공연단이 앞으로 다 잘 되라고 철을 환히 키고 계십니다. 네. 우연진분들 모두 다 나오셨나요? 앞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네, 삥 돌려주세요. 예. 예. 제가,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자유, 예.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네. 어머, 초가 벌써 꺼졌어? 오, 벌써 껐어? 다시 한번 예. 오, 아무래도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올해. 와, 네.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오. 네. 이제 사회자인 제가 예 하나 둘 셋 외치면 우리 촛불을 꺼주시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오징어 오랫도록 징하게
어울립시다. 오징어 화이팅! 범배! 네. 네, 이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예. 행사 다 끝나면 다 가실 것 같아서, 네. 공연 시작할까요? 사진 촬영 다 안 해도 되나요? 한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 우리 사진 촬영 있으니까 영심한 품바님부터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주인공, 예, 단원들도 앞으로 모시고요. 단원부터 먼저 촬영을 할게요. 예, 단원분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영심만님 앞으로 모시고요. 그 단원분들도 앞으로 오세요. 예, 단원인데 올라오세요. 사진 촬영입니다. 포항에 이사 가는 거. 아, 왜 그러세요? 빨리 공연 시작해. 네, 멋지게 찍어주세요. 감독님들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포즈. 다른 포즈.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곰 찾고 무게 무거운 거 왜냐면 이게 숨겨야 되니까. 네. 네, 다음은 우리 이제 운영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운영자. 우리 이거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예. 다 같이 찍을 거예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시고 바로 그냥 올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네. 예, 빨리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 관계상. 네. 조님. 네. 네, 예, 앞으로 올라오세요. 사진 촬영은, 예. 다 나오세요, 예. 예. 아다님 누가 앞으로 앉으세요. 예. 준장 같은님. 준장 같은님. 앞으로 나오세요. 준장. 여기 좀. 여기 앞에.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우리 또 영심한 예술 공연단에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천사 각설이 2로 선단식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요. 예, 영심한 예술 공연단 2023년 2월 4일 이곳 가평성호 축제장에서 성공적으로 찬단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사각설이 1호 영심아 예술단 찬단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연